사주를 보니까 지금 다른 거 없어. 다른 고민은 크게 보이진 않고, 여기 오게 된 이유가 건강도 괜찮고, 내가 진로도 지금 웬만큼 잡아가고 있는 거 같은데, 고민이 뭐예요? 그 밤마다 그 어떤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는 저를 막 막. 겁탈한다고 해야 될까? 약간 좀 무슨 단어로 말해야 되죠? 이거 밤에 이제 꿈에 어떤 이제 남자분이, 나이 드신 분이야? 네. 할아버지가 본인하고 뭐 뽀뽀를 한다든가 막 그래? 꿈에? 자주 꺼? 일주일에 한 세네 번 정도? 일주일에 세네 번 정도?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됐어? 대략 한달 정도 됐어? 혹시 나 말고 점집 가보면은 본인 무속인 돼야 된다 그래갖고 혹시 이것 때문에 상담하러 온 거구나? 근데 무섭기도 하고 대략 어떻게 오셔? 어떤 할아버지가 오셔? 꿈을 꾸면은요, 약간 한복 입은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는 막 갑자기 저한테 뽀뽀하면서 막 몸을 만지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지고. 근데 그게 또 느낌이 또 싫지만은 또 않더라고요. 싫지만 않아. 꿈이니까 그게 이제 우리들 말로 응? 왜 흔히들 하는 말들이 있어. 접신이라든가 뭐 그게 보통 귀접이라고 하는 건데 빙의가 될 때도 있는 거고 접신이 될 때도 있는 건데 근데 그 꿈에 나오는 할아버지가 한복 같은 걸 입었는데 어떤 한복인지 기억나? 약간 저기 있는 동상처럼 약간 좀 화려하게 입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하셨어요. 그래. 사주로 보면은 본인, 평탄한 사주는 아니야. 나이는 어린데도, 사주도 그렇고, 이런 거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건데, 좀 세게 온다, 본인한테. 세게 오는 거야. 그리고, 꿈에서 아까도 얘기하다 말았지만은, 느낌이 나쁘진 않아. 그지? 기분이 좋아. 그리고 똑같으신 분이 와? 아니면 좀 바뀌어서 와? 가끔씩 바뀌어서 와요. 가끔씩 바뀌어서? 본인은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또그 잠자리 귀접이 되고 나면은 기분이 나쁘지 않고 찝찝해야 되는데 나쁘지가 않으니까 지금 슬프진 않아. 놀랍지도 않아. 본인이 지금 그런 마음인 거야. 그러면은 무속인이 돼야 되는 사주 맞고 벌써 본인은 귀접을 통해서 빙이란 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본인한테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어. 왜냐면 나이가 어리시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 유튜브 많이 봐? 좀 많이 봐요.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면 안 돼. 차라리 이런 유튜브를 보지 말고 연예인 나온다든가 노래나 뭐 이런 것 쪽으로 흥미가 없어? 살짝 별로 없긴 해요. 없어? 그런 거를 봐. 자꾸 이 유튜브 보지 말고 유튜브 보니까 자꾸 더 본인이 생각하고 잠그고 유튜브보다 잠들지? 그거 보다 잠드니까 그거 어떤 할아버지들이 본인한테 딱 자꾸 다가오잖아. 그치? 오늘부터 유튜브 보지 마. 본인이 혹시 그 할아버지들하고 그 관계가 좋아서 자꾸 더 느끼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야, 부럽다, 그래도. 아우, 나는 왜 그런 걸안 오지? 그래.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다. 본인 사주가 그렇다 보니, 유튜브 보지 말고 나랑 약속을 하고, 앞으로 다른 걸 봐. 연예인 쪽으로 유튜브를 보고, 본인은 이제 숙제가 있어. 또한 가지 숙제. 집에 가서, 상담을 한번 받았더니 엄마랑 같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어머니를 한번 모시고 와. 알겠지?